얘 봐봐. 얘는 이제 진짜 접었어. 맞아. 너 나쁘다.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네. 나뭇가지라도 내놓지. 어떻게 했노? 나도 알려줘. 나도 알려줘. 맞아. 인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우리 함께 10만까지 고고 백엔하고 고고 백엔하고 백엔아 백현 백엔아 아름이에요. 자,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은 입양하세요를 하면서 가장 빡쳤을 때를 고를 거야. 몇 개 정도는 좀 생각이 나는걸? 자, 그러면 16강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좋아! 고고 백엔하고! 좋았어! 너는 어떤 거 같아? 이건 당연히 에러코드지. 애들이랑 신나게 게임하고 있는데 에러코드 딱 걸려봐. 아, 진짜 화난다 화나. 아, 뭔 소리야. 야, 애들은 다시 만나면 되는데 손해거래는 다시 안 해준다고 사장님들이. 다른 사람이 쉐드랑 바꾸자 했는데 안 했어봐. 기회는 영영 오지 않아. 아, 내 쉐드 안 돼! 그래, 바로 이거야! 그래, 이걸로 가자. 네. 와, 진짜 방금 이거야. 화났었어. 아, 이건 손해거래다. 값어치 영상을 찍어봐서 알잖아. 얼마나 얻기 힘든 건데 완전 구하기 쉬운 걸로 거래하면 너무 아깝잖아. 야, 손해 거래는 그래도 거래야. 사기는 그냥 뜯기는 거라고 저렇게. 어, 그렇네. 네온 쉐드에 네온 길인데 네온 바쁘에 네온 탕이라 그냥 다 뜯긴 거야. 어떡해, 불쌍해. 이제 얘네들 이제 다 뜯기고 좋아하는 유튜버한테 가가지고 저희 이거 털렸어요. 얼마나 불쌍하겠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봐. 그래, 이게 그래, 아무것도 없다고. 와, 아, 뭐야, 이거 사기를 치는 거네. 아, 그래. 와, 이 사기를 뜯는 거네. 정말 대단해요. 야. 그리고 구걸충이 고집부려서 어떻게든 아이템을 받으려고 함. 두 번째, 잼민이. 아, 이건 조금 애매한데? 잼민이가 왜 빡치지? 그리고 난 잼민이한테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 잼민이들이 입양 다 먹여 살리고 맞아. 유튜버들도 많이 먹여 살리고 그러는 건데 잼민이들 최고? 최고? 나는 근데 왼쪽도 불쌍하다 생각하는데. 그치, 얘네도 먹고 살아야지. 안 주면 그만 아니야. 맞아 맞아. 그래서 뭘 고를 거야? 구걸충 고집이 난 좀 더 빡칠 것 같긴 해. 그래 그래, 그럼 이걸로 가자. 둘 다 근데 안 빡쳐. 맞아. 이건 진짜 화나겠다. 진상 유저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야. 이 자식이 누구한테 욕을 해? 왼쪽은 값어치 우리가 영상을 몇 번 찍었잖아. 비엔나들 미안해요. 저희가 값어치를 잘 모르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가끔 몇 명 보면은 그래 초사이언으로 변신하더니 이거 값어치 그거 아닌데. 맞아 초사이언 3가 돼가지고 공부 좀 하세요 그런다고. 공부하겠습니다. 진상 유저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욕함. 아, 이게 이건 솔직히 진짜 좀 빡치지. 선 시계 넘었지. 선 시계 넘지. 나 이거는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뭔데? 벤당함. 벤당함이 제일 빡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 모찌랑 메가네온 쿠미오랑 그냥 공조 보내야 된다고. 맞아, 지금까지 한 로벅스가 다 날아가는 거야. 오! 생각을 해도 끔찍해. 불법 홍보? 이거는 유튜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치. 아, 근데 이거 불법이잖아. 이거 낚는 거야, 낚는 거. 이것도 나쁜 거야, 나쁜 거. 낚지는 말아야지. 맞아. 네, 좋았어. 벤당함. 막 그냥 막 저런 오색 찬란한 거 막 쉬익 하면서 옆에 지나가면은 사실 컴퓨터나 모바일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렉이 걸려요, 이렇게. 맞아. 안 움직여요. 아, 이렇게 걸리다가 끊기는 거야, 게임이. 그러면 또 빡치거든. 근데 거기다 대고 악질 유저가 이제 와가지고 쌍욕을 하는 거지 마. 어? 뭘로 할래? 인싸버그. 와, 뭔 소리야. 야, 악질 유저지. 아니지, 이 모든 상황을 인싸버그 얘가 만든 거야. 인싸는 어딜 가나 사람이 꼬이게 마련이오. 악질 유저는 이걸로 먹고 살기 때문에 안 돼. 악질 유저야. 그래, 악질 유저. 악질 유저는 사라져야 된다. 부자가 구걸하는 중, 컨셉 중. 이거 우리 옛날 우리 아니야? 컨셉 중. 옛날이라고 볼 수도 없어. 사실 우리 지금의 우리야. 맞아. 오늘은 어떤 거지에게 선물을 줘볼까? 맞아 맞아. 아비서? 네, 회장님. 그래, 그런 컨셉 중. 근데 컨셉 중은 재밌잖아. 재밌잖아. 부자가 구걸하는 거는 조금 나 아파트 있고 막 슈퍼카 있는데 구걸한다 생각해봐. 뭐야 이게? 이게 훨씬 빡치지. 야, 그런 거는 내 축에도 안 껴. 내가 모자라게 잘 아끼던 강아지 쳤는데 갑자기 쉐드 타고 날아가. 그건 진짜 참을 수 없어. 화나네. 화나지. 우리 비엔나들 아니야 지금 이거. 맞아. 맨날 어디서 우리한테 사기를 당하고 와. 우리는 분명 이날 입양을 한 적이 없는데 입양에서 만났대. 맞아, 우리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실수로 집 팔아버림. 나 이거는 진짜 내가 초사이언 될 것 같아. 아, 그래. 집 다 꾸며놨는데 팔기.
거기 안에 있는 내 돈도 못 받아. 그럼 당연히 이거지. 아 그치 돈이 최고야. 아 돈이 그래. 최고야. 이거 부저가 구걸하는 중대 벤당함. 이거는 뭐 벤 아니겠어? 맞아 벤을 당하면 그냥 끝장이거든. 벤을 당하면 그냥 끝이야. 맞아 바이바이. 근데 솔직히 이거 이득거래 여슴이잖아. 내가 뺏긴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악질요정가 더 빡치는 것 같아. 갑자기 가만히 놀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 생각해봐. 얘는 무시하면 그만이야. 너 이거 잘라고 누우면 생각난다. 아 그런데 내가 그때 그거를 바꿨으면은 내가 그거 바꿨으면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이건 자랑하는 건데 그거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간다. 아 그런데 그걸 생각을 못했네. 이거 잘 때 맨날 눈앞에서 어른거린다고. 이거야 바로. 아 그렇네. 이거 같이 말하게 하자. 하나 둘 셋 사기! 그래 이걸 이길만 한 것 같아. 이걸 야 얘 봐봐 얘는 이제 진짜 접었어. 맞아 너 나쁘다.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네. 나뭇가지라도 내놓지. 어떻게 했노 나도 알려줘. 나도 알려줘. 맞아 인정. 근데 욕한다고 내 돈이 줄어들진 않잖아. 그치 이건 돈이 줄어들어 잘못하면 피해가 있네. 그치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탈출하기 뭐 이런 거 만드는데 집을 팔아버렸네? 야 안돼! 아 이거 참을 수 없어. 이거는 뭐 집은 팔아버려도 다시 살 수 있지만 입양아재우는 벤을 당하면은 아이디를 다시 파야 돼. 맞아 맞아 끝난다고. 오 마이 갓. 우리 펫 다 날아간다고. 헐 사기 대 손해거래인 줄 알고 거절한 건데 이득거래였어. 아 이거 좀 어렵다. 내 소중한 펫이 다 뺏기느냐? 잠자기 전에 눈앞에 아른거리느냐? 좋아서 이거는 근데 이 그림을 누가 이렇게 쓴 거야? 이거 너무 핵소대잖아 이거. 그래 이걸 이길 만한 게 없어. 뭐가 악질이야. 그래 사기. 어 벌써 결승전이야? 결승전이다. 벤 당함 대 사기. 사실 이것도 벤이야. 그치 이거 지금 다 구하지도 못하는 건데 이거 하나 빼고서. 근데 이 템을 다 가진 상태에서 벤을 당한다? 진짜 지구 반으로 쪼갤 자신 있어. 그래서 하나 벤당함! 이걸 이길 자는 없다! 이걸 이길 자는 없었다. 아 생각만 해도 진짜 화난다. 진짜 생각만 해도 화난다. 랭킹을 한번 봐볼까? 이걸 이길 수가 있을까? 와 역시! 와 1, 2위가 다 있어. 벤당함. 그러네? 다 사람들 생각하는 거 똑같다고. 이방아즈에서 빡침 월드컵을 해봤는데 이런 게 다 많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재밌게 이방아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